앞날을 봐서라도 나는 이제 가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하는 말이 이제 가겠으면 너 혼자 가다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제 애는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애가 이제 한 번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 두 번 이번에 잡히면 애가 나이가 있는데 같이 교도소 또 가면 어쩔 거냐고 이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러면 이제 나라도 가서 먼저 자리를 잡고 이제 애를 이제 데려가겠으니까 이제 1년만 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때 저한테 돈이 20원밖에 없었어요. 북한 돈으로 이제 20원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얘한테는 이제 엄마가 다시 또 중국에 가겠다 이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 이제 엄마가 왔다고 막 너무 좋아서 이제 웃고 이제 춤추고 하는 애한테 엄마가 이제 또 중국에 갈 거니까 할머니하고 있어 하는 말을 못 하고 그냥 이제 가기 전날에 돈 20원을 얘한테 주고 간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또 다시 또 헤어진 거죠. 얼마 만에 헤어진 거예요? 20일 만에 또 헤어졌어요. 어쨌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네. 4년 만에 엄마를 만나서 20일 만에 헤어진 거잖아요, 성미 양. 네. 미안한데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저는 그냥 하늘이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어제는 왔으니까 저도 남들처럼 엄마 사랑 받으면 어제는 나도 학교 다니며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20일 만에 엄마가 어디로 간지 없어진 거예요. 아유. 엄마가 주신 20원을 엄마 오게 되면 이걸로 엄마 오면 써야지 하고 20원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한 달이 지나도 안 오고 두 달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결국 그래도 어린 딸 그 성미 양 때문에 또 탈북을 결심하시고 하신 건데 네.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혼자? 그래서 그때 이제 못 사는 집에 제가 팔려갔어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애한테 이제 돈도 못 보내고 이제 그렇게 이제 3년을 있다가 한국에 오는 선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면 이제 그 아는 친구가 이제 그래요. 이제 한국에 오면 이제 딸을 더 빨리 데려올 수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14년도 1월 달에 이제 입국했어요.